이제는 좀 쉬게 하고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한번 장담해보는. 유미야, 예준이가 엄마 찾는다. 유미가 줘볼래? 엄마, 하준이 배도 어딨어요? 어우, 아빠 배 안 나오게 옷 가려주는 거 봐. 배고파? 맘마 줄까? 맞지. 아이 시원해. 예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와우. 쌌어, 쌌어. 엄청 많이 쌌어, 지금. 아우, 아우, 뭐.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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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어머, 웬일이야, 카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이어 성규의 육아 일상을 속속들이 소개시켜드릴 성규 해설사 더슨트 PD입니다. 이제 누워있으면? 예준이 무겁지? 그러네. 성규는 예준이 똥기저귀와 씨름하느라 진이 빠진 듯해 보입니다. 옷 들은 척 소파에 앉고 보는 성규. 두 아들 엄마 유미는 큰아들 밥 먹이려 고군분투 중. 예준이. 옳지. 잘 크고 있어. 성규는 장거리 육아 시전. 재밌어. 예준이가 말이 많이 늘었다. 그래도 계속된 울음이 신경 쓰였는지 유미야, 예준이가 엄마 찾는다. 마침 다른 아들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 아들이 둘인지 셋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보, 나 하준이 밥 먹이니까. 다행히 큰아들 놈은 엄마 무서운 줄 아는 편입니다. 심심해? 아빠랑 놀까? 아빠랑 놀까요? 배고파? 맘마 줄까? 맘마 정도는 안 시켜도 준비할 줄 아는 큰아들 놈. 여보, 처음 타보는 거 아니야? 유미야, 내가 애들 다. 물을 먼저 넣어야지. 아니야. 물을 먼저 넣어야지 바닥이 안 달라. 내가 할 줄 알아.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몇 스푼인 줄 알아? 네 스푼이잖아. 네 스푼 반. 늘었어? 엄마 유미는 성규에게 쉽게 맡기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180ml지? 내일 하던 거지. 그래도 기본은 숙지하고 있는 성규입니다. 이렇게 새끼새끼 사면 안 돼. 이렇게 새끼새끼 사면 안 돼. 이게 바로 성규식 육아, K-육아인가 봅니다. 왜, 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제대로 녹이려면 이렇게. 빠텐도요? 갑자기 순간 이제 시각적인 충격 받아가지고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은 너무 오랜만에 봐서 하준이 때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기가 먹을 때 공기를 흡입하면은 캐캐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아까 또 이렇게 했는데 딱 안 생긴 거예요. 진짜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 기포가. 진짜 성규가 되게 하면 그래도 잘하는? 시키면? 그러니까 살았죠. 예준이 맘마 먹으러 갈까? 과연 예준이 입맛에 맞을까요? 1차 시도는 실패. 다시. 준아. 2차 시도. 이거 먹으면서 볼까? 일어날 거야? 예준아, 일어나. 어디 갈 거야? 약속 있어? 엄청 힘 줘. 힘을 엄청 주네? 원래 먹을 때 그래?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지 새끼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차전에 돌입합니다. 왜 치우지? 결국 유미가 젖병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예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약간. 하지만 성규가 하니 다시 아등바등. 얘 막 고개에 따라가. 원래? 성규는 오늘에서야 예준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은 듯합니다. 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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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가 해야지. 근데 유미가 주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결국에
결국 예준이는 익숙한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제주도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좀 걱정은 돼요. 네, 나이스 샷. 집에 가자 이제. 그래도 예뻐하니까 막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몸이 안 되는 거죠.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액션은 취해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잔스러운 면도 있고 제가 또 데리고 오게 되고. 일 핑계 대고 싶지 않아요. 일 핑계 대고 싶지 않은데 사실 어제까지 제가 2박 3일 제주도까지 출장 녹화를 현지 촬영을 그냥 밤 늦게 와가지고 라디오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가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루고 있더라고요. 피아노에 이루마가 있다면 나는 육아계 미루마다. 그래서 나 패드 있나? 패드? 엄마 하준이 패드 어디 있어요? 엄마. 어? 예준이 엄마 찾는다. 유미야, 근데 하준이 변비 없애려면 안 매운 김치로 사야겠다, 유미야.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유미야. 유미야, 예준이 엄마 찾는다. 엄마? 결국 예준이 맘마는 엄마가, 그리고 미루마는 빤스런. 빨리 밥 다 먹고 아빠랑 놀자. 상대적으로 케어하기 쉬운 7살 하준이에게 붙은 성규. 아. 옳지. 밥도 아. 오, 이 엄청 크다, 하준이. 맘마 빤스런한 미루마지만 제 몫의 육아는 다 하는 듯합니다. 재밌어, 이게? 근데 하준이가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게임을 줄이긴 해야 될 텐데 언제쯤 줄일 생각이야? 내일. 그래, 게임 줄이는 거랑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원래. 미루마의 아들답게 부전자전입니다. 그렇게 밥 먹이는 게 한창일 때 갑자기 하준이에게 앵기는 성규. 하준아, 아빠 낮잠 좀만 자도 돼? 낮잠 좀만 자도 돼? 이번엔 머리까지 쓰다듬습니다. 와, 어제 출장 갔다 왔잖아. 도대체 육아는 한다는 건가? 뭐지? 만다는 게 아닐까요? 2시간. 8시까지. 오, 사랑해. 아니, 너무 착해. 아기 천사야. 허락은 유미한테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빠, 이것만 봐봐. 이 꼴을 보고도 귀여워. 귀여워해주는 유미는 참으로 낙천적입니다. 아무래도 두 아들은 아직 놀고 싶은가 봐. 어우씨. 거기 아니. 거기 아니. 거긴 아니. 좀만 피해. 약간 약간 가해로 거의 너무 그렇지. 성규는 지켜야 할 소중이가 많습니다. 들어와. 소중이들 덕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아, 우리 예준이 뱀 좋아해. 하지만 아직 피곤함은 여전. 아빠. 아빠 안 잘 거야. 이거 같이 밑에 넣어서 이제 하자. 아빠는 이제 잘 생각이었는데 일단 낮잠은 물 건너갔습니다. 집에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못하니까 아빠 50m로. 오케이. 놀러 아빠. 이렇게? 저질 체력이지만 놀아주고픈 마음만은 큽니다. 하준이 오늘 저건 없어? 숙제 같은 거는? 없어.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없어. 잘 찾아보면. 오늘 화요일이잖아. 어. 그러면 또 뭐 할 일이 없나 혹시? 없어. 원래 자전거 타는데 여보 일찍 왔다고. 그래? 바로 온 거잖아. 아. 자전거 타러 갈까? 아이스 놀러. 누나한테 있을 수도 있어. 누나 제발. 나경이 누나? 가자. 누나 제발. 나경이 누나? 가자.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안 받아. 네 번이나 전화했어. 벌써 네 번이나 했어? 그건 집착이야. 선생님이 한 번만 하는 거야 전화는. 결국 하준이랑 나가는 거야. 나 이미 말했어. 가자. 예준이는 낮잠은커녕 터덜터덜 밖으로. 하준아, 나 8시까지만 자고 가면 안 될 거 없어? 그래도 피곤한데 하준이 자전거 타겠다고 했을 때 나갈 때 그런 모습은 흡족했어요. 저는 예준이랑만 이제 있으면 되니까. 밤 늦게 와가지고 라디오 하고 저도 사람이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을 또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경이가 워낙 하준이랑 같이 잘 놀아주는 누나여가지고 부탁을 하고 싶기도 했고
부탁을 하고 싶기도 했고 성규의 부탁을 들어줄 그녀 그리고 하준이를 급발진하게 한 집착의 대상 나경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준아 왼쪽 오른쪽 사람 오나 봐야 돼 저기 나경이 누나다 나한테 은인이야 나경이는 나경이랑 있으면 하준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참으로 은인 같습니다 여준아 봤지? 하준이하고 예준이 내가 독방 육아하는 거 봤지 지금? 입으로 육아 잘하던데? 직업이 직업이니까 구강 육아 구강 육아가 아닌 독방 육아를 다짐했던 성규입니다 입에서 단내는 남 선물 하준이가 직접 줘야지 누나 하준이는 집착을 만회하려 그녀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나경이 안녕 나경이 안녕 쓸 수도 있어 산소독계인데 괜찮아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뭐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어떻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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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어서 이거 눌러서 짜면 돼 아들의 성공적인 로맨스를 보며 성구는 아, 잘 논다. 아니, 미루마는 구강육아 시절. 형님, 저녁 드셨어요? 진올길을 찾아 떠나라는 전혀. 뜻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준과 나경, 그리고 아우, 나경이 도영이랑만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경아, 하준이 어디 멀리 안 가게 지켜줘. 나경아,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줘. 나경아, 잘 부탁해. 집 안에서의 유미와 집 밖의 나경이는 어딘지 닮아 있습니다. 자, 짠하셔야죠. 딱히 한 건 없지만 아빠는 힘들었던 육아에 쉼표를 찍어봅니다. 아 좋다. 아경이 덕분에 모두에게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다녀왔습니다. 유미 주려고 뭐 하나 갖고 왔어. 족발. 남은 건 아니지? 어? 남은 거. 아니야. 남은 거야 먹을. 하준이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어, 더 불 왜 이렇게 꺼놓은 거야? 어머,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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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째? 셋째 낳고 싶다고 이제 아를 했는데 아내가 대답했어요. 셋째는 다른 여자한테 가서 낳아.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두 명이보다 세 명이 있을 때 다양한 감정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이게 뭐 몸이 좀 힘들어서 안 되는데.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내가 항상 올챙이들은 세팅해 놓겠다. 유미만 허락한다면, 유미만 허락한다면. 그럼 무조건 총알이 준비돼 있습니다. 유미만 허락한다면. 술 마시러 가자. 셋째. 성규는 사실 매일 얘기해요, 매일. 셋째를. 하준이하고 예준이한테 가장 큰 선물은 아이를 낳고 나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야, 태어나서 이 감정을 한 번도 못 느껴보고 만약에 죽는다 너무 슬플 것 같아 아, 내가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 사랑해 사랑해 행복은 아이가 주는 거구나 만약에 10명을 낳아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도 허락한다 그러면 10명도 난 낳고 싶은 마음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드시고 아, 이리 오세요 누나도 해봐 딱 안에 이거 그럼 이거 내가 녹화장에서도 많이 해먹는